네, 미조구치 하지메의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새벽 2시에서 6시는 참 오묘한 시간이네요. 이때는 기도도 하고 수행하기에도 좋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애욕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거기서 좀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현대에는 이 시간에 명상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아직 새벽 2시에서 6시면 일어나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샤워하고 그리고 수행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스와미 베다께서 계셨던 스와미 라마 사다카 그라함이라는 그 리시케시라는 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 정말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불이 켜지고 우리 이렇게 도랑청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소리를 내주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찬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명상하고 그때부터 밤 9시까지 계속 명상, 수행, 공부 이게 돌아가요. 확실히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새벽 2시에서 4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상을 좀 정리해 볼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밤과 낮이 교차할 때 그때 의식을 취하는 건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건 자연 앞에 서 있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자연과 만난다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양 앞에 설때 그냥 저건 자연의 일부지라고 볼게 아니라 아, 태양의 대우주적인 에너지와 내 소우주가 만나는 자리구나라고 조금 멀고 깊게 밝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가라는 것은 유연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하면서 혈관, 정맥, 동맥 이게 강이나 해변이라는 것의 은유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건 어떤 의미고 그럼 당신의 정맥이나 동맥이나 혈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지죠? 스와미 베다의 하타 요가처럼 만나보겠습니다.